찾아? 달빛도 좋은데 우리 연애나 할까? 일 없습니다. 아유, 어지간히 예뻐야 그냥 보내주지. 꺼져. 어? 오, 이 손깔 딱 내 취향이야. 손도 쉬지. 숙녀분이 거절 의사를 밝혔잖소. 아, 이건 또 웬 겐세이야. 어디까지 가십니까?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경성의 밤거리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특히 미인한테는요. 숙녀분이 거절 의사를 밝혔잖소. 화가? 내일 동경으로 떠나야 해서 준비할 게 많습니다. 뉘시오? 저 파건입니다. 동경에 가지 않겠습니다. 네? 왜요? 미친 짓 한번 해보려고요. 그게 무슨... 간부 연락선도 곧 떠날 거고 전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애써 감추고 돌아섰던 장병천은 다시 돌아와 강명화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병천은 동경 유학을 포기하고 강명화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아, 잠깐만 갔다 올게. 좀 봐봐 좀. 아버지. 동경에 간다고 예비를 속이고 기생치 맛보게 숨어! 제가 없어져서 명화가 걱정할 겁니다. 가서 얘기라도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얼빠진 것! 정신 차려라! 돈 보고 달려든 불나방한테 무슨 손정이 있겠느냐! 명화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자식 하나 있는 게 이 모양이니 오늘부터 집 밖에 나갈 생각 말아라! 아버지, 아버지 제발요! 아버지! 장길상 외동하더라고. 본 것까지 했다며?
김길상요? 얘 또 앙큼 떠네. 장길상이 그렇게 부자예요? 대지 주고 은행 가지 50만 원 이상 자산가 30명 중에 하나야? 50만 원? 덕분에 명화가 논았지. 헤어지는 대가로 한미쯤 받았다며. 누가 그래요? 얼마 주디? 3천 원? 5천 원? 아니야. 아니야? 그럼 만 원? 세상에, 얘가 벼락 맞고 싶다 그러더니 그 벼락이 돈벼락이었네. 아니라니까? 봤어? 봤어요? 내가 돈 받는 거? 출신 배경도 속이고 잠시 머물다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연인 강명환은 슬픔과 배신감으로 마음을 가누지 못했는데. 나 집 나왔어. 이제 진짜 무일푼 가난뱅이야. 그래도 나 받아줄 거야? 바보. 장병철은 아버지로부터 받던 경제적인 지원을 포기하고 강명화의 사랑을 선택했다. 강명화는 기생일을 그만두고 폐물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저도 신식 공부를 했으면 파건이 집을 나오지 않아도 됐겠죠? 뭐? 어쩌면 우리 정식으로 혼인했었을지도 모르고. 파건, 우리 동경 가요. 동경이요? 파건은 학교에 다시 들어가고 나는 창가로 경성 제일이었으니까 노래를 배울게요. 영화 폐물도 다 팔았는데. 집이 있잖아요. 집 팔면 돼요.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강명화는 장병천과 함께 동경 유학길에 오르기로 했다. 강명화는 신학문을 배움으로써 신분적인 차이를 극복해보려 했던 것인데. 자네들은 동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구정물에 손 담가 학비 벌어가며 공부하는데 백만장자 아비 돈으로 기생첩 깨고 유학을 가? 썩어 빠진 놈 장병찬, 넌 우리 유학생의 지옥이야! 뭐해? 밟아주지 않고. 우리가 뭘 잘못했어? 기생은 빠져! 기생은 혼인을 하면 안 되고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족속이요? 동경물로 화류계 때 좀 벗겨보시겠다. 요즘 동경 유학생들은 죄다 사회주의인가 뭔가 그 평등 사상에 심취해 있다지? 그런 자들이 사람을 차별하다니. 머리에 든 것 따로 하는 짓 따로. 공부하면 안 될 족속은 바로 당신들 같은 자들이요. 기생에 빠진 미친 도라냐! 썩어 빠진 파라쿠! 장병찬에게는 기생에 빠져 타락한 불황하란 오명이, 강명화에게는 유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정신이 좀 들어? 파건, 고운 옷 한 벌만 해주세요.
아픈 일은 잊자. 오늘 행복하면 되는 거야. 네, 우리 지금 함께 있으니까요. 박원, 박원. 잠이 안 와? 이 시간에 왜 단장을 하고 있어? 명화가 음독 자살을 시도했던 것이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나 혼자 남겨두고 한 게 날 위한 거라고? 어찌 그리 어리석고 잔인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떠난 여행지의 숙소에서 강명화는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두 사람의 정사 사건은 그 당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재로 대여섯 권의 소설책이 출간되었고요.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1967년에는 윤정희, 신성일 주연의 강명화라는 영화가 개봉되어 10만 관객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역사가로 유명한 신채우는 강명화의 죽음에 대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 몸을 내던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면서 일갈하였었죠. 이 사건은 당시 조선에는 없었던 낭만적인 사랑, 자유연애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발생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